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미용실을 예약해놔가지고 근데 어차피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에만 하고 가야지. 머리가 지금 상태가 완전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머리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진짜 오늘만을 기다렸어. 오늘은 염색도 하고 머리 커트도 할 거예요. 근데 머리가 제가 원래 짧잖아요. 지금도 엄청 짧은데 한 요 정도? 완전 쇼컷처럼 숏 단발 하려고요. 계속 쇼컷 할까 숏 단발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숏 단발 같은 쇼컷이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용산에 갔다가 성수동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에서 새우버거 먹을 거예요. 저번에 엄청 먹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 가보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뮤지컬도 보러 가요. 혼자. 문화의 날. 오늘 예술의 날입니다. 완전히 딱 베이, 약간 백금발에 가까운 베이지까지는 한 번 가지고는 힘들어요. 커트머리는 잠깐만 보여주세요. 뒷머리 좀 짧게 하고 옆에 좀 가볍게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싶어서 이거랑 살짝 비슷하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싶어서 이 정도까지 할까 하다가. 근데 지금 태조카 스타일 질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이 여기 지금보다 조금 더 짧아지고 더 가벼워져서 넘기고 대신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왁스나 이런 거 해주시면 좋으신데. 이거 먼저 좀 메이드. 그냥 안에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요. 지금 기계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드릴까요? 여기 브런치 서비스도 있는데 같이 혹시 준비해드릴까요? 네. 밥집밥을 안 먹고 준비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쉬는 날이에요? 네, 쉬는 날이라 이거 평일에도 한 번씩 쉴 수 있어요? 네,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아. 그럼 브런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물반을 보내요. 고객님 이전에 탈색 마스크 하고 할 때도 네. 두피까지 다 탈색했어요? 두피 닦게? 저 두 번은 그냥 두피 하고. 닦게 하고. 아 진짜? 네. 왜요? 안 좋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버텼어요? 네 저 근데 안 아팠어요. 아 진짜? 네. 여자들은 컨디션에 따라 남자에 다르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맛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돼요. 네. 따뜻할 때 제일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고 스킨 좀 쓰실래요? 조금만 드세요. 네. 네. 레몬이. 아, 기대된다. 짧은 머리가? 네. 근데 짧은 머리를 계속 해보셨는데 커트 머리를 안 해본 거예요? 숏컷을 안 했어요. 그 이렇게 숏컷 딱 그 숏컷 느낌 있죠. 어. 그런 거. 지금 귀 길이 다쳐 한번 보여줘. 느낌만? 네. 넘기면 또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옆은 조금, 여기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길이 요 정도? 네. 드라이전을 바르는 애플이거든요. 고객님, 머리 건조해서 애플도 많이 발라서 딱 맞추는 거죠. 조금 대분대분 발라주시고, 지금처럼 말리기 전에도 바르고, 말린 후에도 스타일링 만약에 오늘로 뭐 왁스 안 쓴다 하면 그 다음에 애플 얘는 얼마예요? 2만 원. 사가야겠다. 드라이 전에 바르는 애플도 없어요? 아니요, 저 그 오일로만 발랐어가지고. 아, 살짝 눈썹 밑으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미 예뻐요. 이미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염색은 말리고 봐야 되는데. 정말요? 네. 말랐을 때 컬러가 진짜 컬러예요. 너무 예쁜데, 벌써? 빠지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엄청 빠르다. 일주일?
그 정도로 하나 해봤는데 완전히 빠지는 데까지 2주? 근데 이렇게 애쉬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빠졌을 때 노란색도 그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주황색에다 빠진 노란색 아니에요? 색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런 색 처음 해보는데. 귀 넘기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맞아요. 이런 파트머리는 귀를 넘겨줘야 해. 벌써 재밌다. 뭔가 벌써 스타일링 막 할 생각에 벌써 재밌어. 좋아, 좋아. 어, 너무 예뻐. 맞아, 진짜. 머리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요. 적응이 안 되는데 예뻐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다 좋다. 그 긴 머리가 딱지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뒤집어서 뿌리 먼저 이렇게 잘라주고 네. 그 다음에 손바닥에 남은 걸로 이렇게 V자로 해주시고 남은 걸 여기 이렇게 만져줘야지 뒤집어서 생각나요. 네. 해주고 우리 귀 넘기는 게 예쁘잖아요. 네. 남은 거는 귀 뒤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꽉 눌러줘요. 그래야지 앞으로 훨씬 덜 넘어오거든요. 유목민 안 해도 되겠네. 유목민 안 해도 되겠네. 유목민 안 해도 되겠네. 머리색도 너무 예쁘고, 기장감도 좋고. 확실히 이런 나대구에서 제품발언 하시는 분들은 머리 색깔이 밝아야 예뻐. 질감이 밝아서. 앞머리 길이 괜찮아요. 네. 앞머리 너무 많죠. 아, 이거 에센스 이거예요? 그 드라이 에센스 그 바르려고 하는 거는 이거. 이거 하나 살게요. 이거 하나요? 네. 이거 하나만 준비해드리면 네. 괜찮을까?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준비 후에 아.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네. 숫자 따로 하실까요? 머리 하고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대박이에요. 요즘에 했던 머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와. 머리 길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머리 끝나고 성수동에 가가지고 새우버거 먹으러 갈 거예요.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1층 내려왔는데 스타벅스 있어서 오늘 머리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마카롱이랑 피치 그린티 사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새우버거 품절될까 봐 좀 걱정돼요. 버거 먹으러 갔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여기 인기 진짜 많아가지고 품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서 4시부터 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시 10분이라서 카페 갔다가 옷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다시 줄 서러 가려고요.
갔더니 세차 미리 올라온 자스민.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우롱이랑 자스민차예요. 우롱이랑 자스민. 네, 우롱이 풍미가 제일 깊고요. 그럼 우롱으로 하나 주세요. 잠시만요. 맛있겠다. 네, 그리고 콘샐러드. 콘샐러드. 음료수는 괜찮으세요? 음료수. 페일을 맥주 받으세요? 네. 24,1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큐브가 그 네모난 거 뭐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진해서 초코를 마지막에 드시는 게 맛있고 하얀 거 먼저 그리고 이제 쑥 비트 이렇게 드시면 되고 붕어는 저 이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버터에 과연 처리해서 좀 단짠단짠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눅눅해지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보러 왔어요. 초코라떼랑 붕어, 붕어 앙버터랑 양갱이.
안녕하십니까. 후드 정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드 정보 드릴게요.